지장경의 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단 공무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다가 어쩔 수 없는 보증을 서주다 보니 빈손으로 공무원 생활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친정집이 여수 한산사 절 밑에 있는데 아마 방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요일에 등산복 차림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대문을 들어서니 60대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더니 스님께서 무슨 일로 하시면서 합장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받아본 합장이라 어떻게 답할 줄도 모르고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스님이 아니네. 거사님이 대문을 막 들어오는데 내 눈에는 스님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할머니라 눈이 좋지 않아서 그러려니 생각하였습니다. 할머니, 방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방? 방이야 있지. 그런데 거사님은 불교를 믿나? 아닙니다. 저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방을 내주지 않아. 거사님이 앞으로 불교를 믿는다면 방을 내주지. 그러세요? 저는 아직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할머니, 믿고 안 믿고는 나중 일이고 방을 하나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결정을 하십시오. 할머니, 이 동네에 약수터가 좋다고 소민이 자자하던데 그 약수터가 어디쯤 있습니까? 약수터 저쪽에 있지. 할머니, 그러시면 제가 약수터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방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약수터에 가서 시원한 약수를 마시고 다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방을 공짜로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할머니의 시집간 딸이 와서 내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게 방을 공짜로 내준 이유는 내가 약수터를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는지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보는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한산사 부근의 약수터로 가고 있었지만 또 하나의 내가 밭 한가운데 결과보좌를 하고 합장을 하는데 하늘에서 일곱 빛깔 무지개 같은 빛이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방을 내주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옆에는 200여 평의 밭에 농사를 짓고 밭 주변으로는 개집을 여러 채 지어놓고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대로 살기는 좋은데 많은 개들 때문에 냄새가 나고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돈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여일 후에 방 계약 날짜에 이사를 와보니 개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개장에 있던 일곱, 여덟 마리의 개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밥을 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한 개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 있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개들이 죽은 것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내가 이 집에서 불교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량을 청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가 몇 달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약 500m 거리에 한 산사가 있었지만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친정에 왔다가 나를 보더니 지장경 한 권을 건네주면서 심심하면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별 흥미가 없었지만 주는 성의를 봐서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장 넘겨보니 꼭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적혀진 책 같아서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장경을 내 눈에 잘 띄는 마루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놓아두겠습니다. 심심하면 언제든지 읽어보세요. 알았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다른 이에 몰두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는데 나는 난생 처음으로 우리 할머니와 그 밖의 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을 아무런 성의도 없이 그냥 몇 장을 넘겼을 뿐인데 나는 순간적으로 그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장경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손 가는 대로 책장을 펴서 읽어보는데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내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지장경 12품.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혹은 젖먹이 때나 혹은 3살, 5살, 10살 아래에 부모나 형제 자매를 잃고서 그 사람이 장성한 뒤에 부모나 권속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함에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천상에 났는지 모르거든. 이 사람이 만약 정성껏 지장경을 3번 내지 7번을 읽으면 알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울었습니다. 고아들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며 장살 없는 감옥에서 일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런 고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에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지장경 첫 장에 그려져 있는 지장보살님께 삼배를 올리고 지장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지장경을 읽기 시작하면 잠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잠가 씨름을 하면서 읽고 또 읽었는데 일주일 만에 겨우 한권 읽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일 만에 삼독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내가 천상에서 어린 동자의 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지옥 구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꿈에서는 연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의 어머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는 알고 싶어서 21일 만에 또 삼독을 하고 나니 그날 밤 꿈에 나는 또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몇 개의 지옥을 구경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책을 건네준 할머니 따님이 오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장경을 다 보셨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젯밤에 꿈속에서 아저씨와 아저씨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벼 위에 먹을 한동안 가시더니 갑자기 맑은 물로 그 먹물을 쫙 씻어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서 꿈을 깼거든요.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곧바로 한산사 절에 올라가 지장보살님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황전스님. 방강을 한 장처사의 지팡이. 수십 년 전 경북 예천에 장처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사는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지극하게 지장보살을 염했습니다. 어찌나 지극하게 불렀던지 잠을 자면서도 지장보살을 염하였다고 합니다. 장처사가 죽고 난 뒤 가족들이 제상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는데 그 제상에 올려놓은 지팡이가 밤만 되면 방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에서 뿜어나온 빛이 온 방을 밝혀 불을 켜지 않아도 방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 뒤 화장을 하면서 그 지팡이도 같이 불에 태웠는데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서 사리가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출처 일타 큰 스님 저서 기도 효림 출판사. 지장보살의 비언. 불교 신앙의 궁극적 이상은 성불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성불을 이미 보장하셨다. 그래서 성불하지 못할 중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으니 그가 곧 지장보살이신 것이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 특히 악도에 떨어져 신음하는 중생, 지옥고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중생들 모두가 빠짐없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으리라고 부처님께 대언을 세우신 것이다. 맹서하옵나니 저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넓은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케 하오리라. 이러한 서원을 세우신 보살인 까닭에 그 분신은 법계에 두루하여 있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다음과 같은 부촉을 내리신다. 너는 내가 오랜 겁을 두고 억세고 거칠은 재고 중생을 제도해왔는데 그 가운데 아직 조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에 따라 갑오도 받게 되고 혹은 왁치에 떨어져 큰 고초를 받을 때 너는 나의 부촉을 생각해서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영 고통을 여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러한 부축을 받은 지장보살은 다음과 같이 맹세하는 것이다. 저는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에 두루차게 하고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보에 기이하게 하고 열반나게 이르게 하겠습니다. 오직 바라오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관하여는 염려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지장보살은 대원을 세워 석가께서 출현하시기까지의 56억 7천만 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는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자신의 성불은
뒤로 미루신 것이다. 지장보살의 일어나오는 신앙으로 승화되어 지장보살 신앙 앞에서 절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지장보살은 고해에서 헤매이는 중생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신앙이 되어주신다. 이 세상 중생들이 병고에 시달리면 좋은 의원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가난에 허덕이면 제보가 되어주시고 길 몰라 헤매이면 밝은 빛이 되어주시어 모든 중생을 하나도 버림없이 모두 섭수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럼 지장보살의 이러한 언가행은 과연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보살 수행의 바른 의미를 배우게 된다. 보살은 자신을 버리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대비 언력과 대자 대비가 곧 보살의 삶인 것이다. 다음은 정한업은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지장보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 전생의 업에 의하여 이미 결정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업보사상이다. 물론 이 말은 불교가 운명론이란 말은 아니다. 운명의 결정자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므로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남을 미워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 괴로움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이미 정해진 업도 모두 없애주신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악도에 떨어진다고 할 때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그런 중생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는다. 그렇게 결정되어진 업일지라도 지장보살에게 기이하고 해탈을 구하면 악도를 벗어나 천상락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죽은 뒤의 악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는 힘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은 지금 살아있는 현실에서도 박복한 중생을 구하는 바 모든 일을 다 채워주신다. 지장보살로 이러한 힘은 중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 업보에 얽매어 구속된 삶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악업 중생에 관해서 부처님께 염려 마시기를 청하였듯이 착하지 못한 중생을 감싸주시는 자비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시다. 여기서는 모한의 용서가 그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장보살로서는 벌을 받게 두어야 할 중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 모든 중생을 한계없이 용서해서 천상락을 노리고 열반의 길에 들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중생도 성불이 불가능한 중생은 있을 수 없다. 사실 죄 없는 중생이 어디 있으랴. 다만 인연에 의해 정도 높낮이만 있을 뿐이다. 지장보살은 무조건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감싼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그 용서와 축복 속에 중생 모두가 있는 것이다. 그 앞에 비난받아야 할 중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지장보살이 계시는 한 지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장보살은 지옥문을 지키고 계시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중생이
못 들어가도록 갈아 막아 주신다. 또는 지옥 그 자체를 부수어서 그 속에서 고생하는 중생들을 해방해서 천상이나 열반으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지장경 법문에 의지해 보면 우리에게 지옥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지장보살의 자비 언력 때문에 지옥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지옥 자체가 존립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질 염려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힘을 다해 지장보살을 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염하는 그 힘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법계에 두루 미쳐서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인연 있는 영가들이 지옥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옥이 어찌 죽은 뒤의 문제일 수만 있겠는가? 우리 앞에 현존하고 있는 지옥을 감히 부인할 수 있겠는가? 죽은 뒤의 문제는 지장보살께서 해결해 놓으셨거니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지옥고는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생존 경쟁의 와중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생존 경쟁은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남보다 우월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하고 잠시만 게을리해도 별 볼 일 없는 자로 낙인 찍히고 만다. 잠시도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한시바삐 이 지옥고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적이 없는 세계를 찾는 길밖에는 없다. 그 무적 세계가 어디일까? 그 속은 바로 지장보살의 세계로 어떤 의미로도 적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다. 사랑과 협조만이 있다. 헐뜯음 대신에 용서가, 빼앗음 대신에 베풀음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는 쉽고도 간단하다. 내 마음의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장보살의 언을 다시금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무한공덕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지장보살의 자비연력이 두루 미치고 있음을 의심치 아니한다. 그리하여 지장보살의 분신이 온 세계에 가득함을 믿는 것이다. 남우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우 남방하주 지장보살, 남우 대원본전 지장보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뇌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장보살 도량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장보살이 자신을 버리고 세운 언은 비언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휘연인 것이다. 출처 얼간해인. 남우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우 남방하주 지장보살, 남우 대원본전 지장보살.